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운영 정책이 변경이 되는데요. 12월, 2018년 11월 15일부로 변경이 됩니다. 이제 게임 방에는 스토킹 근거를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더 명확히 알수 있다. 말 그대로 이제 스틸을 당하거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해달라. 번거로우겠지만 지속적인 방해가 있다면 영상을 첨부하여 하라는 거 보니까는 영상으로 신고를 해달라는 쪽에 그런 것 같습니다. 30일, 100일 연고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. 게임의 채널에서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단속 정책을 추가된다. 어떤 것들이 있느냐. 여기 있군요. 성인, 유해, 사기, 반사회적 이슈, 현금거래, 도박 등 운영 정책에 위반하는 홍보 행위. 이게 바로 하라면 이제 유튜브 영상 내 배너, 현금거래 사이트 홍보 같은 것이죠. 저를 그렇습니다. 다음.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 15일 제한에 들어간다. 여기 아래 거죠. 위에 거는 이제 아까 전에 위에 걸 하게 되면 7일, 15일, 30일, 100일 제한이고, 아래 거는 15일, 30일 연고 제한인데, 인터넷 방송 등 커뮤니티, SNS, 게임 내 게임 아이디를 시도하려는 경우, 이제 대리 콘텐츠 같은 경우를 없애겠다. 약간 이런 거 같습니다. 그죠? 대리 육성하고 있고요, 제가. 말랩 대리를 말랩 찍으려고 대리 맡기고 있고,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대리 콘텐츠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 같고요.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 이제는 불법 프로그램의 제한을 영구 제한으로 변경이 되는 거 같고, 그 다음에 호기심으로 할 경우 경미한 불법 프로그램은 15일 제한을 준다고 하네요. 그리고 채팅 매크로라든지 뭐 스킬 매크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, 이게 스킬 사용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 매크로 요거를 이제 최소한의 기록만으로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아이템 구매는 이제 경매장 매크로고 스킬 사용 그거인 것 같습니다. 채팅 매크로, 심알바 매크로, 경매장 아이템 구매 매크로 이런 것 같아요. 보안 시스템 적발을 비정상 기록 탐지로 변경을 하고 1차 30일에서 1년 제한으로 바꾼다. 그냥 아래로 볼까요? 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크로 쪽을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, 이런 취지일 것 같습니다. 그 외적으로는 없는, 회원 명의 내야 다른 아이디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명의 내 메이플 아이디 보호 모드 적용과 신규 메이플 아이디를 생성 제한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. 아래 주소를 남길 테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치가 걸리는 것은, 일단은 말렙 찍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럼 무엇이 걸리겠습니까? 혼자 플레이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 대리 컨텐츠, 대리 관련. 이제는 못하게 되지 않을까.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제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남의 아이들 들어가지 않고. 템을 받고 제 걸로 큐브를 돌려주면 되겠군요.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좀 그렇군요, 개인적으로는. 그 다음에 이제 배너.
저는 배너 걸려 있는 게좀 있다 보니까. 제가 하고 있는 배너가 메소 베리 MVP. 아, 이거 육성이래. 육성. 캐쉬, 메포, 급처 아이템. 아,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. 어쨌든, 이렇게 있는데. 아, 실질적으로는 다 사라지게 되겠죠? 요거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, 그죠? 급처 아이템. 요거는 낫지 않나?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 그런 것 같고.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. 예. 말렙 찍기 전으로 돌아.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갔다.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고. 그다음에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요? 아, 말렙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계속 등수가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아, 제가 게임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. 아, 등수 하락될 것 같고요. 아, 그 외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?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고, 말렙을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하락할 것 같아요. 하락 예상 해봅니다. 그리고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문의해 놓았는데요. 이게 안 보이는구나. 아, 나는 그런데. 문의 하나 한게 있는데. 아, 내용은 그렇습니다. 유튜브 노력은 원칩니다. 11월 15일부로 운영단체가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운영단체 변경되기 전 영상을 그대로 놔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. 그에 알려줄 유의사항 같은 것이 또 있으신가요? 또 이건 하나 덧붙인 거고. 아, 15일부터니까는 14, 15일 이전에 영상들은 제재가 안 걸릴 거라고 전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. 그래도 혹시 몰라서, 정책을 했는데, 괜히 제게 제재가 당해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,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보았습니다. 영상이 벌써 8분이 넘었군. 아, 이 정도면 될것 같죠?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